그 부분이 8%로 이제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것으로 우리 그 농업인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내용에서는 1차 산업을 통해서 가공산업이 더욱더 육성이 됨으로써 예, 그 제조업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당시 발언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좀 유감이다라고 저희는 뭐 그러면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과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공무실로 통해서 관련된 그 사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다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실을 통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추후에 저희가 알아서 농업인 단체에서 추후에 그걸 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그 10.9%에서 8% 비중 발언에 의해서 요 그 우리 그 도의회 의장님께서는 더욱더 심한 발언 친환경 농업은 희망 고문이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도의회 의장실에 해명 요구가 아니고 거기는 항의 방문갑니다. 오늘 이 그 지사님과의 그 면담 자리에서 향후에 이런 제주도 1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은 농업인 단체 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사안별로든 아니면 제주도 전체의 농정을 논의하는 협의 구조로 기구를 마련하자라는 데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 도에서 농정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르는 현장에서 농정에 대한 대리에 의한 서로 충돌이 없게 사전에 농업인 단체하고 도정하고 도농정하고 같이 정례화되는 기구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도 해보자라는 데 같이 의견을 같이 모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우리 그 농촌 인력 문제가 지금 현재 뭐 이제 겨울철에는 육지부는 농한기지만 이제 제주도는 농번기에 접어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요구를 긴급하게 이렇게 또 한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아보겠다 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그런 제주도 구조상에서 현장 지역에 있는 농협과 기초 타 지방에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이제 그게 쉽게 되는데 매칭이 쉽게 되는데 제주도 현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제주도 그 10.9%에서 8%에 대한 농업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고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믿고 싶고요. 향후에 직불금 상향이든가 농민수당 인상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농업의 제주도 안에 1차 산업 비중이 절대 감소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형태의 표현이든 공보실로 해서 나가겠다고 해서 저희는 제주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들을 하고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지사가 그 농업 규모 자체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고 말씀을 한 거죠? 다른 산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거듭질문을 했는데 다른 산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 가공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는 저희가 이해합니다. 근데 농민들한테 10.9에서 8% 비중을 낮추고 지역 내 차지하는 농업 생산량 부분이 그만큼 하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너무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구하지 마시라라고 부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연계된 농업과 연계된 다른 산업을 이제 비중을 늘리겠다 예, 이 말이죠. 그 2차 예. 산업 같은 거 이런 걸 말씀하신 예. 그런 거네요. 예. 오늘 저 농민단체에서 만났는데 그 오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솔직히 이렇게 그 저희가 지난번 천막 농성까지 갈 일은 아니죠. 이게 저희가 어떤 그 특정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에 반해서 그렇게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 발언의 취지가 잘못됐든 진위가 전달이 잘못됐든 잘됐든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업인 단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농업이 1차 산업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자 근간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비중이 줄여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확인하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그렇게 그 지사님을 예, 발언자 당사자인 지사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향후에 취임 그 100일이 좀 넘고 취임 초기에 이렇게 되는데 예, 예, 농업인의 아들로서 농경 대혁신을 위해서 농업 분야를 이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지사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게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확인 과정에서 이렇게 거의 이게 묵살이 되는 어떤 전달이 안 됐다고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뭐 믿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아 이렇게 농업이 무시되고 농업 무시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진위를 알아보자 하는 농민들조차까지도 무시가 된다. 라는 생각에 천막 농성까지 됐었고요. 예. 그게 확정이 되고, 면담 일자 확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아는, 알게 되는 자리가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예, 천막 농성의 이 부분은, 예, 처리가 됐고요. 향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발언이나, 예, 그 농업 정책, 지금 굵직굵직한 거 세네 개가 있고 거기에 대한 101의 실천 과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거고요. 예, 그쪽에는 예, 제주도가 바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계가 필요로 하는 그 과제들이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속도감이 있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소통의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농민단체와 소통의 개념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아주 그냥 폐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주도 농업계 많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주도 전반적으로 다 이목을 끌고 있는 사항이라서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근데 그 지사님께서는 이제 관련해서 공개든 아니든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지사님의 몫이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체 제주도민이 알 수 있게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공식적으로 그 뭐 약간 애둘러서 이렇게 사과라기보다는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공보실을 통해서 말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추후에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공보실을 통해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판단을 하셔서 이게 뭐 사과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는 또 어떤 조치들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제가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뭐 제주도 전체 농업계 대변인도 아닌 상황에서 저희들도 그 이제 농업계하고 이렇게 같이 면담 과정을 거치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의장님 만남으로 오늘 보면 그 오해 농업 비중 관련된 오해는 풀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찜찜한 게 있으신가요? 약간 찜찜하지만 네. 1차 산업 분야의 그 제조업을 강화를 한다는 게 네. 그렇게 돼 있다 그러고 10.9%에서 8%라는 그 부분은 기자의 의도된 그 비중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러고 제가 메모까지 했어요. 분명히 1차 산업의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찜찜하지만 오해는 풀었다 이렇게 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